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국내 최초 유일의 게임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경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보여줄 게임 개발과 졸업 작품 전시회가 오늘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졸업 작품에는 무려 GIGDC 2022에서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들도 있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경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 작품 전시회 현장으로 바로 가보실까요? 경기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게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우수한 교육과정과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게임 개발 시 기본이 되는 교육부터 게임 직무를 이해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게임 개발에 대한 열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게임 마이스터부에서 처음으로 졸업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끝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이제 잘 나와준 것 같아서 기분은 되게 좋고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런 멋진 결과물을 내게 되었을까요? 일단 멋진 결과물이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 과정하고는 다르게 게임을 하나의 게임을 쭉 따라서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요. 게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스킬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기획하면 그때그때 옆에서 멘토링 해주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임 하나를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팀마다 각자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GIGDC 2022에서 학생들이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도전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작 부분에서 상을 못 탔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올해는 정말 상을 타보자 라는 생각으로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결과를 좀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의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현재 게임 시장 자체가 대기업 위주의 게임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게임들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비록 돈은 안 될지언정 게임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경기 게임 마이스터고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게임 개발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거나 재밌는 과정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게임을 개발하시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 작품 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개발했던 게임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중에게 공개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졸업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행복했던 순간이 있나요? 함께 친구들과 같은 게임을 개발하면서 의견 차이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고 멋진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학교에서 배운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임 엔진 응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게임 엔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GIGDC 2022에서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전국적으로도 많은 작품이 출품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많은 멋진 작품들 중에서 저희 작품이 금상을 탈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학교가 금상, 은상이 나온 것처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은 그만큼 출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다짐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게임 회사를 다니며 경력을 쌓고 실력을 키우며 일단 게임 개발자로 살아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학교 앞에다가 게임 개발 학원을 차려가지고 전문적으로 학생들에게 게임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되볼까 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시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요. 마침 저희가 하고 있는 졸업작품이 1년을 갈아서 만든 약간 마스터피스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 3학년 친구들도 각자의 다른 조들의 작품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는 겸 이제 1, 2학년들도 다 같이 오고 학부모님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행복했던 순간이 있나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 게임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그 게임 직접 플레이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현재 지금 학생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것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만들면서 학교에서 배운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마 실무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의 멘토링 수업 그리고 교과 수업에 들어오시는 실무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 수업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GIDDC 2022에서 학생들이 은상을 수상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이 공모전은 사실 약간 졸업작품을 하면서 아 올려보면은 상을 그래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 무작정 올려놓았던 건데요. 은상을 타서 너무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타게 된 이유를 보자면 아마 저희 게임의 약간 좋은 그래픽과 그 다음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다짐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저는 현재 그래픽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개발 관련된 지식과 사업 관련된 지식까지 전부 다 겸비해가지고 한 명의 사업가로서 진출해 나가는 것을 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작품 전시회를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경기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 과정을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3년간의 노력과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게임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 명성에 겁맞는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리포터 이시연이었습니다.